네, 살아계신 것 같죠? 네, 이렇게 마스크를 끼니까 물론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뭔가 표정이 보이지 않으면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 어떤 청중 심사단 같은 거. 네, 끝나고 나가실 때 그 점수를 기재해 주시고 나가야 될 것 같은. 네. 한번 해보세요. 네, 점수 1점부터 27점까지 27점 만점으로. 네. 네. 다음 들려드릴 곡을 소개드리기 앞서서 오늘 앞서 공연하신 박병범님의 공연 잘 봤고요. 저는 몰랐습니다만 그 제주 섬소년 출신이신 것 같더라고요. 네. 오늘 제주도 얘기도 많이 들려주시고 하셨는데 그 제주도에 가면 일터 같고 서울로 오면 이렇게 좀 놀러 오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저 같은 이제 완전 서울 사람은 네, 그렇지 않죠. 네, 제주도에 가면 좀 놀러 가는 기분, 네, 그리고 쉬러 가는 그런 기분이 들죠. 네,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요즘에 약간 제주도 뽕이 좀 단단히 들어왔는데 그죠. 안 그러게 생겼어요. 요즘에 또 날씨도 춥지, 그리고 또 제주도는 그래도 또 이 전염병으로부터 조금 더 네, 그 환자가 적지 않나요? 네, 좀 네, 전염병이라 할까 너무. 심각한 느낌인가? 네. 이 특별한 감기로부터. 네. 그래서 요즘에 제주도에 안 그래도 좀 가고 싶었어요. 그래서 조만간 갈지도 몰라요. 네.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제주도에서 제가 썼던 곡이에요. 네. 날씨 때문에라는 곡이고요. 이제 봄이잖아요. 네. 아직은 체감이 잘 되지만, 네. 그 제주도에서 느끼는 따뜻한 네, 그런 햇살을 함께 상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날씨 때문에 고맙습니다. 날씨 때문에 하겠습니다.
기억나겠지. 네, 고맙습니다. 날씨 때문에.